자, 현 시각이 10시 40분입니다. 양쪽 시장이 둘 다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 효과죠.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요새 엔비디아를 뭐 갓비디아 뭐 이렇게도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좋았던 것은 우리가 얘가 조용할 때 여기다가 대놓고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줬었는데 급등을 주고 있네요. 자, 요 내용은 이미 여기 특집 방송 통해서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 주시창 방송할 때 말씀했던 내용들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여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죠? 여기 요 안에서 엔비디아 요 부분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요 안에다가 그대로 넣는 부분들인데 아주 제대로 주가가 닫고 튕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우리가 이미 저 밑에 하단부터 매수한 다음에 500달러 갔을 때 이미 축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600달러, 700달러, 그 다음에 지금은 8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500달러 돌파하게 되면 얘는 어나더 레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인데 바로 그것은 현재 금리에 의한 하락, 다시 말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위로 상승을 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물건 나갔다 해서 낙담할 게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분위기가 뒤로 연기되면서 나오는 그 만화적인 요인보다,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만화적인 요인보다 경기가 뒷받침돼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더 크면 되는데 바로 그것을 엔비디아가 땡겨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냐라는 겁니다. 주가는 바로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다. 그건 금리 하나만 갖고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같이 좌우한다. 라는 거. 요걸 역시 여러분께 말씀했던 그 부분들인데, 제대로 그게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단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게 알고 매매하는 부분들이죠. 그죠? 뭐 이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진짜 뭐, 저희가 대주주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일반적인 부분인 건 이미 여러분 아시죠? 꽤 됐습니다. 이거 500달러 영역서부터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기 엔비디아 여기 이제 안 했던 분들도 이제 첫 매수 여기 엔비디아 입성 그 다음에 뭐 양매수 이건 아드님 계좌 여기 매수 입증 뭐 이건 뭐 여기 아무 여기 뭐 어딜 뒤집어 보던 것 같더니 간에 여기는 뭐 700달러 돌파했다고 그 다음에 600달러 돌파했다 500달러 돌파했다고 여기다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써놓은 이 흔적들이 여기 있죠. 누구 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항상 얘기지만 그게 바로 투게더 매매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골디락스 국면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시장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역시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만약에 어려우면 뭐 할 때까지가 가장 좋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좋은 나는 매수의 찬스다. 그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가장 나는 매수하기 좋은 찬스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몰아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종할 때마다 배팅을 쏘는 종목입니다. 탑 머티럴 조종 주고 오늘 16% 날아가고 있죠. SK이닉스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엔비디아 특집할 때 대응주에서 꼽는 다음 여기라고 할게요. 가온칩스 이거 모바일 관심주죠. 폭등을 줬습니다. 어제 상한가 먹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이크머티리도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주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밑으로 조임받다가 위로 올라가는 점이 많습니다. 매저온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리테일도 이틀 동안 조임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오스콕 택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 쭉 보셔갖고요. 내가 이런 종목군단들이 견조한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3% 이내 때 들어오면은요. 이런 종목군단들은
여러분들 종가상 종가 관심주로 배팅을 쏘셔도 된다라는 거 명단 확보 반드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단순한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렇게 주변 종목을 끌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주도주라 하는 거죠. 주도주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다른 것보다 제일 센 게 주도주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 영향을 주면서 다른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게 그게 주도주의 개념인데 엔비디아가 그런 모습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500달러 돌파하면 어나더 레벨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얼마나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 재테크, 여러분 재산의 재산 불리기를 자원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공 증진을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나가기 전까지가 오케이 여러분들 투게더 함께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